이제 그 캐릭터를 가지고서 감독님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대입을 시켜봤었어요. 나라면 여기 갇혔더라면 하루 종일 울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안에서 어떻게든 적응해 나가고 그 안에서 뭔가 뭐 마음을 둘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.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때그때 연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. 네. 또 삶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감독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살기 위해서는 항상 그런 어떤 편한 마음을 유지하고 좀 여유 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또한 외부 상황이 그렇게 치닫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더 아이러니하게 이 정수라는 인물이 조금은 좀 느슨하게 있어도 되겠다. 그것이 대비가 될수록 그러한 어떤 고통과 그런 아픔들이 그이 사고에 대해서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느슨해지려고, 유연해지려고 네,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